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현입니다. 오늘 에듀큐레이션 자체적으로 진행하면 이제 좀 새롭게 시작합니다. 월간 팩트 체크라는 좀 설명회를 시작해 보려고 하고요. 제가 그동안은 이제 한 학기 정도의 일정을 미리 다 공지를 드리고 약간 테마 설명회를 해왔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때그때 좀 터지는 내지는 좀 시의성 있는 이슈에 좀 말씀드릴 기회가 아무래도 좀 제한적인 것 같아서 이제 한 달에 한번 정도는 이제 매월 할 거니까, 이제 최근 한달 동안 있었던 것 중에 가장 핫한 것에 대해서 좀 이슈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학기 초고, 그다음에 2월 말에 또 올해 생활기록부 작성 매뉴얼이 공개가 됐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 좀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사실은 이것이 이제, 올해 고3부터 이제 이것이, 이제, 공정성 강화 방안, 이제 원년이죠. 그래서 원년이 됐기 때문에 요거에 맞춰서 나온 생활기록부 작성 매뉴얼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뭐제 소개는 주로 밴드를 통해 들어오셨을 것 같으니까 따로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게 저의 간단한 학력상, 사회 관련 이력, 학원 관련 경력들이고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렇게 크게 일단 문자나 뭐 공지를 한 대로 다섯 가지입니다. 그래서 생기부는 학기 말에 쓴다라는 데 대해서는 일단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행정적으로는 학기 말에 쓰게 되지만 그 내용 자체는 이미 학기 중에 구성이 끝난다는 요지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다음에 자율 동아리 이제 못 쓰니까 하지 마라. 자율 동아리가 이제 두 가지였죠. 이제 그 작년까지는 이제 그 이름만 동아리 이름만 들어가게 되어 있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아예 빠지죠.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현실과 이상의 차이, 현실과 매뉴얼의 차이를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다음 세 번째, 수상실적 반영이 안 되니까 대외 참여가 불필요하냐. 이제 수상실적도 이제 작년까지는 작년과 재작년에는 한 학기에 하나씩만 넣을 수 있었고, 입시 반영될 때는. 그리고 올해부터는 아예 이제 안 넘어가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외에 뭐하러 나가냐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가 있다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독서 목록 빠졌으니까 내신이나 따라. 그러니까 이제 특히 유튜브에 보면 독서 할 필요 없다는 식으로 좀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데 심지어 이제 이런 컨설팅이나 학종을 말씀하실 분들조차도 그게 왜 그렇지 않은 것인지 역시 또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논문이나 보고서가 필요 없다는 대해서도 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섯 가지 내용들이 일단 제가 준비된 내용들에 다 녹아 들어가 있을 거고요. 혹시 뭐 이외에도 생활기록부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면 채팅창을 통해서 뭐 전체 공개로 남겨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DM으로 주셔도 괜찮으니까요. 어쨌든 뭐 궁금하신 것들 뭐 이것저것 질문 주시면 제가 최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된 내용 한 30분에 35분 정도 말씀을 드릴 거고요. 나머지는 질문 주시는 대로 답변을 최대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이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 이제 교육부, 그다음에 이제 교육청의 이름으로 나옵니다. 이거는 뭐 저만 볼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건 어차피 뭐 바로 그냥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바로 이 PDF 파일이 뜹니다. 그걸 제가 그냥 가지고 온 거고 이런 이제 고등학교용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여기 그냥 보면 일러주기 보면 그냥 뭐 이거 이런 거왜 만드냐라고 했더니 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은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의 표준화를 통해 학교생활 잠시만요. 늦게 오신 분좀 있어서요. 학교생활기록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시도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 학교 현장에서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요대로 이제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생활기록부에 대해서 이제 뭐 저를 비롯해서 사교육 중에서 이런저런 조언을 드릴 때가 있고 근데 막상 학교에 가면은 안 된다. 뭐 매뉴얼대로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그 매뉴얼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저랑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전체는 한 230쪽 정도 되는 좀 양이 많고요. 근데 이제 오늘은 저는 필요한 부분만, 좀 논쟁적인 부분들만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이책 뒤에 부록에 보면, 이거 뭐한 220페이지인가? 그쯤 있는 내용인데, 요 내용이 실려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어쨌든 관건이죠. 그래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른 학생부 주요 항목 내 변경 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왼쪽 23학년도 대입이 이제 작년 고3들 올해 대학 입학한 친구들까지 적용됐던 내용이고 이것도 약간 과도기였죠. 2년 동안 과도기였고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으로 작성된 생기부를 가지고 입시를 치르는 올해가 원년입니다. 24에서 26년도 대입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일단 뭐 가장 가까운
작년과 좀 달라진 걸 보면 일단 영재 발명 교실적 대입 미만이요. 근데 뭐 이거는 사실은 이렇게 이미 많이 사라진 편이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유의미할 것 같지는 않고요. 다음 이제 자율 동아리 대입 미반영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요게 제가 뒤에 좀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과 재작년은 명칭을 쓸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요거를 이제 이 활동 내용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미 뭐 무용지물이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요거에 대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올해는 아예 미반영으로 되어 있죠. 다음 청소년 단체 활동 미기재. 그러니까 여기 단체명만 기재였는데 미기재였고요. 그다음에 소년범 기재금 지금 뭐 그대로 이건 뭐 오래됐죠, 오래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볼드체가 특히 이제 작년 재작년하고 달라진 부분인데 개인 봉사 활동 실적 대입 미반영.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학교에서 혹은 학교 뭐 봉사 동아리 이런 데 통한 활동은 되는데 이제 개인 봉사 활동 뭐 예전에 뭐 어디 뭐 점자도서관에서 뭐 입력을 했다라든지 뭐 편지 번역 봉사라든지 이런 게안 들어간다는 거죠. 그 차이가 발생을 했고요. 그다음에 뭐 진로는 차이가 없고 그다음에 수상 경력이 안 들어간다. 이 대입 미반영 써 있죠. 그다음에 자격증 뭐 이거 빠진 지 이건 꽤 됐고요. 그다음에 독서 활동 대입 미반영. 그래서 이제 제가 다섯 가지 오늘 주요 논점을 여기서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자율 동아리, 수상 실적, 독서 목록 이세 가지가 지금 여기 속해 있는데 그래서 여기 이렇게 미반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체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이게 왜 그렇지 않은 거냐에 대해서 제가 조금 학교 현장 얘기를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원칙적으로 여기 안 들어간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활동을 버리거나 등한시에선 곤란하다. 학교에 따라서는 그 말씀 드리는 거고요. 자, 그러면 넘어가죠. 일단. 네. 그래서 먼저 이제 좀 뭐 개괄적인 내용을 좀 보면서 가겠습니다. 일단 글자 수인데요. 이제 학교 생활기록부 영역별 입력하는 글자 수라고 되어 있고요. 요거는 이제 전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렇게는 일단 한글 기준 이렇게 되어 있고 원칙적으로 이제 바이트로 세긴 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뭐 인적 사항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는 않죠. 뭐 출결 사항, 뭐 출결이야 이제 뭐 주요 대학 가는 친구들이 뭐 여기에 뭐 문제가 생길 때 거의 없고요. 그다음 수상 경력, 자격증 증상 글자 수 보충 있고 어쨌든 저희가 관심을 갖는 건 일단 이 부분이죠. 창의적 체험 활동 상황. 근데 자율 활동 500자, 동아리 500자, 진로 700자, 그다음에 봉사 실적 활동 내용 250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일단 여기서 아실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이미 500 500, 700자에 매학년. 매학년. 그러면 이게 지금 1학년, 2학년, 3학년이 거기서 글자 수가 1700자씩 3년이니까 5100자 정도 되죠. 상당히 많은 분량입니다. 그리고 뒤에서 보시겠지만 창체는 그렇게 제한이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23학년도 22학년도하고 달라진 게 없어요. 글자 수도. 근데 이제 뭐가 되고 안 되고만 달라졌을 뿐이고 그리고 심지어 그 이전 아, 이제 그 땡땡 교수 사태 이전의 생기부와 비교를 해도 글자 수가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뭐 비교과 빠진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이걸 보통 이제 기존에 비교과라고 불러왔던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비교과는 생각을 잘 하셔야 되는 게 그냥 좁은 의미의 교과를 제외한 나머지예요. 근데 요즘 자율활동에도 뭔가 책 읽고 뭔가 하나 또다 넣을 수 있고요. 동아리에서도 여기 실험 동아리면 실험 내용 다쓸수 있고요. 네. 진로 활동에 굉장히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그 거의 무제한적으로 굉장히 플렉서블하게 쓸수 있는 5100자가 아직 살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여전히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2년 지난 작년이나 재작년 그리고 심지어 그 이전하고도 달라진 게 거의 없다는 겁니다. 다음 양으로 봤을 때.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얘기 많이 들으시죠. 세특 하잖아요. 교과학습 발달 상황이죠. 그래서 뭐 과목별 세특, 뭐 개인 세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여기 이제 과목별로 500자가 들어가고, 개인이라고 이제 보통 제일 마지막에 그냥 적어주시는 내용 500자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요것도 들어가고, 물론 이게 중요하죠. 중요한 게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제 보통 이 세특 얘기 많이 들으셨는데, 이 비율을 보시면 앞에 창체 쪽도 여전히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독서 활동 상황 보이실 텐데, 그래서 여기 이제 요것이 이제 앞으로는 빠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제 들어갈 수 있도록 법규로 들어갈 수도 되어 있고 근데 이제 여기는 단서는 이 저자와 책 저자와 제목만 들어가죠. 그다음에 행특 500자. 요거는 1학년, 2학년 들어가고 고3이 지원할 경우에는 3학년 행특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일단 기재 3학년 1학기까지만 저희가 그 생기부가 반영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고 뭐 요건이 조금 예외적으로 학교 따라 입법한 거고요. 약간 요렇게 지금 항목들이 구성되어 있죠. 생기부가 1, 2, 3, 4, 5, 6, 7, 8까지 되어 있고, 지금 이제 7번 같은 경우가 이제 미반영으로 되어 있는 거죠, 통째로. 자, 그래서 일단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지금 뭐냐면, 글자 수는
작년, 재작년, 심지어 3년 전하고도 별로 변한 게 없습니다. 양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거는 생기부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 그러니까, 생기부가 자꾸 축소됐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이제 이 입시를 이제 11년, 12년째 해온 입장에서는 그렇게 달라진 게 없어요. 예, 네, 크게. 오히려 이제 상대적으로, 뭐 예전에 한 100이 들어갔다면 지금 한 80에서 85 정도 들어가는 건데, 오히려 이제 그러면은 더 압축적이고, 이제 진로서 승부를 해야겠죠. 자, 그 다음 형태별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하나 보실 게, 제가 뭐 다른 내용 많습니다. 230쪽으로 다볼 수는 없기 때문에, 부분 부분 좀 보면서 갈 건데, 잠시만요. 네, 배우신 분들 있고요. 자, 우선 여기 보시면, 제가 이거 올해 초에도 좀 질문을 받아서 이거 가지고 왔어요. 자, 학교 생활 기록의 자료 입력 및 정정 업무는 당해 업무를 담당하는 사용자가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아, 이제 그러면, 우선 입력과 정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럼 입력과 정정은 누가 담당하는 거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결 특기사항 담임교사, 그다음에 자율 담임교사, 진로 담임교사, 동아리는 해당 동아리 담당, 동아리 이제 지도교사, 교과학습활동 사항은 과목교사, 개인 세특은 담임교사, 독서활동은 이제 교과별로 되어 있는 건 이제 교과 담당 선생님이고 공통은 담임선생님 쓰겠죠. 그다음에 행특은 담임교사. 그래서 제가 이제 보통 뭐 이제 보통 저도 이제 뭐 생기부 컨설팅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말씀드린 게 뭐냐면 담임쌤이 해주실 수 있는 역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시면 지금 여기 자율 500자죠, 진로 700자죠, 그다음에 개인 세트 500자 있죠, 행트 500자 들어가죠. 담임쌤이 이제 얼마나 입시에 민감하신 분인지 또 학생과의 이제 유대관계가 어떤지에 따라서 해주시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대체로 보면 이제 저희가 보통 이제 대입을 치르는 고등학교를 그냥 전국에 통산 1,800여 개 정도로 보는데 대체로 한 1,500개 학교 정도는 그래도 담임선생님이 이 부분에 있어서 학생들과 그래도 좀 소통을 하시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다수 학교에서. 아니, 1,800개, 한 1,500개 정도 학교들. 그 정도는 어쨌든 담임선생님은 그래도 좀 학생 친화적으로 많이들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요소들을 담당하고 계신데 이 부분들은 담임선생님과 좀그잘 진행하시는 게 좋고 특히 이제 이런 자율이나 진로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이제 학교 공식 프로그램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네, 뭐 누가 와서 특강을 했고 뭐 학교에서 무슨 행사를 했고 이런 내용들이 그냥 카피 앤 페이스트 들어가는 게 많은데 그래도 이제 이 500자나 700자 중에서 그거를 제한 일부라도 뭔가 좀 들어갈 수 있도록 네, 그거를 좀 협의를 하실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담당 선생님이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뭐 정정을 해야 된다. 정정을 해야 된다는 게 이제 뭐 사실은 이제 내용을 바꾸는 건 쉽진 않고요. 한번 기재된 것을 정말 오탈자가 있거나 뭐 내용이 정말 다른 친구께 잘못 들어왔거나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거든요. 여러 명과 할 때. 그때도 이제 그러면 누가 해주셔야 되는 문제가 책임 소재가 여기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정정이나 이제 수정, 정정이란 말이 맞겠죠. 그러니까 잘못된 것만 고칠 수 있는 건데 이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보통 지금 이제 2학년이나 3학년들은 작년 올 2월 말에 마감을 했잖아요. 2월 28일로 마감을 했을 텐데 그 이후에도 고치는 건할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좀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러니까 뭐 담당 선생님이 국립 같은 경우는 학교를 떠나셨을 수도 있고 뭐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 정정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쨌든 절차에 따라서 가능은 하다. 근데 이제 뭐 일부에서 이제 되게 오해하시는 것처럼 아니면 일부 사교육에서 잘못 말씀드리는 것처럼 내용을 뭐 이제 A였는데 B로 바꿔주세요. 얘가 원래 의대를 가려고 생기부를 무슨 활동을 넣었었는데 의대 안될것 같아 공대물로 바꿀게요. 이런 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런 건 불가능하고 일단 정정에 대해서 가능한 그런 거는 요 분들이 책임을 지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정정 절차 방법도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서 이제 하시는 경우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제가 요걸 좀 가지고 왔는데 다 때문에 그래요. 다 때문에 보시면 학교생활기록부의 서술형 항목은, 그러니까 서술형 항목이 다 서술형이죠. 500자, 700자 이런 거. 교사가 직접 관찰, 평가한 내용을 근거로 입력하며 학교 교육계획에 따라 실시한 교육활동 중 교사 지도와 학생 직접 작성한 자료는 활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두 가지입니다. 교사가 직접 관찰, 평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업 시간 중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새는 수행평가 같은 게 이제 뭐 다양한 형태가 있지만 뭐 보고서나 이제 뭐 에세이 같은 것도 수업 시간에 작성을 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근데 예외적으로 뭐예요? 교사가 지도에 학생이 직접 작성한 자료. 그러니까 혹시 뭐 집에서 써온 거라고 하더라도 집에서 써온 거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작성한 게 분명하다면 이제 이거는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뭔지 좀 뒤에서 볼 거고요. 다음.
자, 근데 학교 교육계획에 따라 실시한 교육활동 중 교사 지도하에 학생이 직접 작성한 자료로 학생부 기재 시 활용 평가 가능한 자료는 아래 사례로 한정한다. 그래서 요 계획인데, 자, 보시면 동료 평가서, 자기 평가서, 수업 산출물, 수행 평가 결과물, 소감문, 독후감.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서술형 항목, 특히 이제 뭐 이것이 동아리가 된 진로가 혹은 세특이 됐던, 과목 세특이 됐던, 거기에 쓸수 있는 자료는 무엇뿐이에요? 동료 평가서, 자기 평가서, 수업 산출물. 그러니까 보통 수행 평가 결과물들이 나오죠. 수행 평가 결과물은 그냥 9가지로 나올 수 있는데, 뒤에서 그럼 한번 보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소감문, 독후감. 이것도 대체로 이제 저걸로 시키시죠. 수행 평가로 시키신 경우가 많죠. 자, 그리고 아래 보시면 사용자는 학생부, 사용자 선생님이죠. 선생님은 학생분의 서술형 항목 입력을 위해 학생 학부모 등에게 상위 1에서 1-5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일체의 자료를 요구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안 된다. 자, 이걸 이제 제공받아서 문제가 됐던 게 뭐죠? 작년 그 교육부 장관의 뭐 자녀가 뭐그 생기부 컨설팅을 받았네 어쨌네 그런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이제 뭐 저도 사교육에 있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자꾸 개인 보고서라는 걸 갖다 제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공식적으로 다 같이 진행됐던 수행평가가 아니라 뭐 학기 말에 주는 학기 말에 생기부를 기재를 하니까 연말에 그랬더니 뭔가를 선생님 저이책 읽고 독후감 써왔는데 받아주세요. 아니면 제가 이러이러한 뭐 예를 들어서 뭐 예전에 소논문이라고 해서 소논문 썼는데 받아주세요. 그런 거는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자꾸 이제 생기부 설명회나 뭐 이런 이제 이거 하면서 말씀드리면 항상 질문들을 하세요. 근데 우리 학교는 그런 거 가져가도 안 받아주세요. 네, 당연하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그런 게 아니고 개인 보고서를 가져가라는 게 아니라 여기처럼 주로 저는 수행평가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수행평가 때뭘 해오라고 할때 내가 뭘 해갈지 아이템을 정해가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의대를 가려고 하면 아니면 내가 공대를 가려고 하면 내가 경영학과를 가려고 하면 아예 수행평가 자체를 본인이 그쪽으로 뭔가 기재될 수 있는 내용의 결과물로 주제를 잡아야 한다는 거지, 처음부터. 나중에 선생님 저 이거 넣어주세요가 아니라 아예 이거 낼 때부터. 그러니까 이제 1학기로 하면 보통 이제 제가 지금도 이제 뭐 컨설팅이나 상담해보면 5월에 많은데 수행평가가 지금부터 이제 그런 주제를 잡아서 5월에 낼때 자기가 가고 싶은 쪽으로 주제를 최대한 끌고 가야 된다는 거죠. 가능하다면. 이게 일단 하나 있고요. 그래서 아,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나중에 이제 개인이 갖고 넣어주세요라는 건안 넣어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거는 원망할 수 없는 거예요. 원칙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하나 뭐냐면 학기 말에 자기 평가서를 받는 학교들이 있어요. 예, 혹은 선생님. 그러니까 그뭐 정말 한 옛날처럼 초안을 학생에게 써와라 이런 학교는 이제 거의 없죠. 그런 게 그게 아니라 선생님이 개개인에게 이제 내가 써주긴 써줄 건데 네가 뭘 했는지 내가 빼먹거나 놓칠 수도 있으니까 어떤 내용들을 했는지 정리해와라는 차원에 자기 평가서를 주시는 학교가 있어요. 이거는 대략 한 1800개 학교 중에 제가 알기로 한 100개에서 200개 정도 학교, 많이 재봤을 때 200개 학교 정도가 돼요. 그럼 이제 이거를 써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이거 되게 열심히 써가야죠. 그러니까 자 이게 이제 오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여기서 나올 것 같은데 생기부는 학기 말에 쓰는 게 아닙니다. 네, 학년 말에 쓰거나 그게 아니라 언제 정해지는 거예요? 이 수행평가 때 이미 정해지는 겁니다. 지금 대부분이 수행평가 내용 중심으로 생활기록표를 학생 써주시려고 하기 때문에 각 과목별로 봤을 때 혹은 동아리에서 뭐 할지 진로에서 뭐 할지 그거 다 정해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기평가서에 주신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학기 말에 주시긴 하죠. 그러면 이때 이건 잘 써가야죠. 근데 보통 이게 기말고사 기간이랑 많이 겹치거나 막 하루 이틀 왔다 갔다 하니까 애들이 이제 제대로 못 써가거나 아니면 이제 솔직히 좀 꼼꼼하지 못한 친구들은 뭐 냈는지 안 냈는지 안 내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당연히 생활기록부가 잘 기록되게 기재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학기 시작할 때부터 수행평가 챙기고 계셔야 되는 거고 학기가 이제 수행평가 끝난 다음에는 자기평가서를 이제 주는 학교라면 이걸 써오라고 하는 학교라면 어떤 것인지가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위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례 나와 있죠. 학교 학생 평가 및 평가 결과에 근거한 학교 생활기록부 기재는 교사의 고유 권한으로 학생이나 학부모 등으로부터 학칙 및 관리 지침에 반하는 내용을 전달받아 작성한 경우 부정 청탁에 해당할 수 있다. 네, 그건 이게 무슨 부정 청탁 방지법 여기 걸리는 거고 뭐 이게 근데 위조나 변조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법적으로 봤을 때 언론의 보도는 그렇지는 않은데 왜냐하면 교사 권한 있는 자가 작성했기 때문에 위조나 변조는 되지 않는데 문제가 될수 있다는 거죠. 막 학기 말에 선생님 저 이거 했는데 넣어주세요라고 하는 건이 부정 청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행평가 때 그다음에 자기 평가 때 최대한 어필하셔야 되는 거죠.
그다음 이제 또 하나의 논란거리 수상 경력 한번 보겠습니다. 수상 경력은 이렇게 기재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뭐 이건 훈련 자체고 그다음에 뭐 이제 구체적인 매뉴얼. 자, 우선 2011학년도부터 초중고 모두 수상 경력란에 교내상만 입력하고 교외상은 입력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이거 자꾸 뭐 교외상이 어떻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이건 이제 그 땡땡 교수 시절의 얘기죠. 그건 2011년 전이니까. 그리고 이제 사실 외부 입상은 지금으로서는 뭐 연대 특기자라든가 이대 특기자라든가 이 정도 빼고는 큰 의미는 없고요. 그다음에 교내상은 학교생활부 수상 경력만 입력하며 수상 경력 외에 어떤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는다. 창의적 체험 활동의 특기사, 교과 활동 세부 증상, 행동 특성 및 종합의 견해 등에 딴 데 쓰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요 항목이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그 학교들이 이제 어떻게 해왔냐 하면 지난 그러니까 재작년과 작년에 다른 쪽에 뭔가 우회적으로 기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대외라는 용어는 수상 경력을 제외한 학교 생활 이렇고 어느 항목, 그러니까 대외란 명칭은 안 써요. 대외란 명칭은 안 쓰는데 예를 들어서 뭔가 뭐 영어 말하기 역량에 있어서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탁월한 실력을 보임 이런 식으로 기재가 되어 있어요. 이거는 제가 꾸며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몇몇 고등학교들의 사례를 보고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제 저 같은 사람이나 아니면 이제 이 생활기록부를 뭐 1년에 2, 300개씩 보는 사람들은 아, 얘가 어디선가 상을 탔겠구나라는 걸 이제 짐작을 할수 있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사실 이 매뉴얼을 피해가는 약간은 뭔가 탈법이라고 하면 탈법이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문제는 이렇게 써주시는 학교들이 있다는 거죠. 대체로 1800개 학교 중한 100여 개 학교 정도. 근데 이 100여 개 학교가 어떤 학교냐면 제가 항상 고등학교를 A, B, C, D, E로 나눠서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그 입시 실적이 지금까지 좋았던 A 그룹이나 B 그룹 학교들이 그렇게 하고 계세요. 물론 이제 이게 뭐 원칙론을 따지면은 탈법 아니면 불법까지는 아니죠. 탈법 아니라 하실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생활기록부가 그렇게 뭔가 우회적으로 써주시는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의 생활기록부는 분명히 차이가 날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시상 계획이 있는 각종 교내 대회와 행사의 준비 과정 및 참가 사실은 수상 여부와 관계없이 학교 생활기록부 어떤 걸 입력하지 않아야 하는데 학교 입장에서는 그래도 얘가 대회에 참여를 했고 남들은 다 내신 공부할 시간에 그걸 쪼개서 제일 참여를 했고 거기서 심지어 상을 탔다면 뭔가 다르게 적히는 게 오히려 정의로운 게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거를 챙겨주시는 학교들이 있고요.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건그 학교의 상황을 좀 파악하셔야겠죠. 뭔가 그러면 이거는 뭐 선생님의 개개인 역량으로 잘 얻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학교의 전반적으로 이제 그 방침을 어떻게 갖고 있냐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뭐좀 확인을 하셔서 특히 이제 아직 1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대회에 대해서 뭔가 그래도 생기부에 뭔가 흔적을 남겨주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전히 대회에 참여할 가치는 있는 거죠. 근데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한 1800개 학교 중에서 100여 개 학교만이 이걸 하고 계세요. 근데 이건 뭐 학교마다 다릅니다. 그거는 세특기에 뭔가 약간 드러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교과 역량적인 면이면, 아니면 뭔가 약간 뭐 보고서나 약간 이런 약간 탐구 스타일이면, 심화 탐구 스타일이면 자율이나 진로 쪽에 노출하는 경우도 있고, 예, 이렇게 학교마다 차이 있습니다. 다음이 창의적 체험을 통해서 뭐가 쓸수 있는 것과 쓸수 없는 것들 이런 게좀 들어가 있고요. 네, 이것도 좀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이제 그 교내상 건 당연히 들어갈 수 있는데 뭐 학교 밖에서 뭐 학교 대표로 나오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 마찬가지로 이제 한 2, 300개 학교들은 되게 열심히 그래도 최대한 좀 넣어주시려고 하는 편이고요. 그렇지 않은 학교들은 이제 그냥 이거 아예 처음부터 안 돼라고 이제 가요. 거부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지금 여기서 이미 고등학교 택한 경우는 어쩔 수 없고요. 이제 그런 분들은 좀 확인하셔야 될것 같고, 이제. 만약에 지금 중3이나 이런 병원 고등학교를 선택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이제 좀 위시리스트인 학교들이 어떤 스타일이냐면 좀 취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열심히 뭔가 넣어주려고 하는 학교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유리할 수밖에 없겠죠. 자, 다음 진로 활동 좀 가지고 와봤고요. 이 부분은 진로 희망 분야 같은 거, 사실은 이거 되게 신경 쓰고 이제 써봤었는데, 사실 입시랑 별로 상관은 없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는 전형 자료로 활용이 안 되죠. 이 부분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근데 제가 어떤 걸 봤냐면, 이거 뭐 제가 몇 차례 작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진로 희망 분야 없음이라고 써주신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없을 수 있죠. 학생이 없을 수 있는데 그걸 없다고 써놓으면 사실은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당황스럽긴 하거든요. 다들 그래도 뭔가 열심히 고민하고 써놓던데, 그래서 없음으로 적히는 일은 어쨌든 좀 없었으면 좋겠고요.
대체로는 그런 학교들이 생김을 별로 안 챙겨주시는 학교기도 하죠. 그다음에 동아리 활동에서는 이제 요건데, 자, 정규 내 동아리 활동, 그다음에 뭐 학교 교육 계획에 따른 정규 교육 과정 자율 동아리 활동 이런 게써 있다. 근데 이제 요게 여기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요 이제 자율 동아리 활동은 이제 들어갈 수 없는 거죠. 이제 입시, 그러니까 입시에 반영이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이제 바뀌어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린 세 번째 포인트가 나오는 거죠. 생기부 언제 쓰냐? 수상실적 필요 있냐 없냐에 대해서. 자,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수상실적을 뭔가 넣어주시려고 애쓰시는, 저는 이제 입시 친화적인 고등학교라고 부릅니다. 이건 대체로 입시에서, 수시에서 실적이 좋은 A그룹이나 B그룹 학교들은 이 자율 동아리 활동도 어딘가에 흔적을 남겨주세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상체 쪽에 자율이나 진로 쪽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이 뒤에서 모질 행특 쪽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얘가, 아, 뭐, 정규 동아리는 당연히 동아리나 이제 그 500자가 들어가 있을 테니까, 아, 얘가 이거 말고도 이런 활동을 했구나. 물론 동아리란 말도 없고, 뭐, 이건 그냥 스터디일 수도 있고, 뭐 소모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뭔가, 그래, 뭔가 하나라도 더 했다는 것을 이런, 활동을 할수 있도록 자율이나 진로 혹은 행특 쪽에 적어준 학교들이 대략 한 100여 개 학교 정도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죠. 우리 학교는 과연 이거를 어디가 흔적을 남겨주는 분위기인지 아닌지를 파악을 하셔서 자율 동아리를 할지 말지 결정하셔야 될것 같고요. 근데 제가 자율 동아리에서 제일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 이제 재작년, 그다음에 이제 작년 요 2년 동안 얘도 자율 동아리가 이름밖에 안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입시에 무심하신 절대 다수의 한 1,700개 학교 애들은 자율 동아리를 안 했어요. 아예. 예전에 이제 1학년 때 코로나였잖아요. 걔네들은 안 했어요. 근데 나머지 한 1, 200개 학교들은 열심히 자율 동아리를 했고 어딘가 흔적을 남겨주신 거예요. 당연히 생기부의 뎁스가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을 텐데, 이제 서울대 같은 경우도 지금 통계 나오는 거 보면 구입부 빈익빈이 심해졌잖아요. 특목 자사고는 오히려 약간 비율이 늘었고 살짝. 그다음에 일반고는 이제 서울대 한 명이나 보낸 일반고 수는 줄었죠. 왜 그런 것이냐, 저는 사실은 이런 부분에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뭐 원칙적으로 안 된다, 아니면 코로나니까 못한다, 이러고서 이제 그냥 안한 학교들이 대부분의 일반고, 특히 공립고등학교다 보니까 그나마 이제 뭐 한두 명, 두세 명씩 서울대 가던 애들이 못간 거죠. 그렇다고 뭐 걔네들이 갑자기 수능을 잘볼 리도 없고. 그래서 이제 이런 점에서 이제 사실은 기본적으로 이제 수시 역량 자체가 차이가 나는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을 할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제 봉사활동 실적, 개인 봉사 안 들어간다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정리하면, 자율 동아리도 우리 학교가 어딘가에 적어주려는 학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셔서, 만약 적어주는 학교라면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다음, 뭐, 이거는 혹시 이제 지금 뭐 고등 입시가 처음 시까지는 제가 가져와 봤고요. 이건 숫자로 표시되는 부분이죠. 숫자로 표시되는 부분이어서 이렇게 뭐 나오는 거고, 이제 소위 내신으로 뭐 저희가 뭐 1점 후반이네, 2점 중반이네라고 하는 거는 전 과목을 이렇게 이제 다 등급을 매겨서 여기다 이제 단위수, 치수죠? 주당 실수를 곱한 다음에 그 전체 실수로 나눈 거. 그 평균이 이제 본인의 내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등급 4%, 2등급 41%, 3등급 10에 23%인데, 그냥 이거 제가 잠깐 지나가는 말씀을 드리면, 그런 얘기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뭐, 나름 2등급대인데 왜 뭐, 예를 들면 중경외시도 못 가냐? 아니면 뭐, 왜 서성안을 못 가냐? 아니, 이걸 자꾸 착각하시죠. 1등급과 2등급이 되게 잘한 것처럼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2등급도 이 정도잖아요. 11%잖아요. 그죠? 근데 11%면, 정시로 11%면은, 뭐 중경외시는커녕 권동수도 사실은 쉽지 않죠. 물론 이제 점수 따라 좀 다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전체 누적 비율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뭐, 1점대라고 해도 전교생이 300명이면 이게 전교 12등 정도잖아요. 근데 이게 만일에 일반고라고 생각을 하면 옛날 일반고가 아니잖아요. 요새는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뭐 저랑 저보다 이제 조금이시거나 저랑 비슷하실 것 같은데, 저도 이제 90년대 만 학번이니까, 그때는 사실은 뭐 그렇게 특목고가 활성화됐을 때도 아니고 해서 일반고에서도 뭐 서울대를 뭐 20명 이렇게 가는 학교들이 꽤 많았지만 지금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목 자사고로 웬만한 애들 빠지고, 만약에 일반고에서 1등급이라면 그건 사실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닐 수 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서 이제 뭐 이제 주로 입시에 평소에 무심하던 아버님들이 주로 와서 이제 되게 언짢아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걸 이제 수능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사실은 어느 학교 갔는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내신을 이렇게 낸다. 그리고 이제 뭐좀 현실적으로 얘기했을 때 사실은
2등급 바뀌면서 3점대로 가면은 사실 서울 안에 있는 학교들을, 서울에는 주요 대학, 뭐, 이제 좀, 뭐, 약간 마이너 여대 정도 빼고는 가긴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만약에 지금 그냥 정말 제가 항상 분류해서 말씀드리는 D그룹이나 E그룹에 있다면, 어쨌든 이10% 안에 들어야 그래도 인서울을 학종으로 써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겁니다. 오늘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오늘 메인은 아니다. 이제 뭐 교과 세트, 뭐 과세트, 과세트 하도 말씀 많이 들으셨을 텐데, 요건 요것 때문에 가지고 왔어요. 정규교육과정의 교과 성취 기준에 따라 수업 중 연구보고서 작성이 가능한 과목은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과목 및 학생에 대하여 연구보고서를 기재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연구보고서나 서논문 못 쓰는 게 아닙니다. 어떤 과목들 일단 수학과제 탐구, 사회문제 탐구, 융합과학 탐구, 과학과제 연구, 사회과제 연구.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그 설계 컨설팅 같은 거할때 물어봐요. 이번 학기에 너뭐 문과에 되면 이래도 사회문제 탐구 있니? 사회과제 연구 있니? 이과에 되면 수학과제 있니? 융합과학 뭐 이런 거 있니? 그럼 이제 이게 사실은 새 책에서는 가장 메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과목에 대해서. 가장 여기 시그니처 활동이 들어가야 되는 거겠죠. 여전히 기재 가능한 과목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과목 세트에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학생 참여형 수업 및 주로 이제 발표나 이게 토론 같은 거죠. 아니 뭐 연극 같은 거할 때도 있고요. 수업과 연계된 수행 평가 등에서 관찰한 내용이다. 그러면 수행 평가 위주의 내용을 적을 수밖에 없어요. 뭐 이건 내용 자체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행 평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수행 평가가 지금 학교에 따라서는 학생에게 뭔가 선택권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는데 뭐 정해율 뭐 심지어 아직 많지는 않지만 지금 단어 시험 보는 학교도 일부 있죠. 지방 가면은. 근데 그런 학교 같은 경우 어쩔 수 없지만 발표나 보고서 형태로 나오는 경우에는 학생이 이제 이거를 어떻게든 자기 전공 쪽으로 좀 끌어와 봐야겠죠. 전과목이다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않을 테니까. 그다음에 뭐 나머지는 정말 그 테크니컬한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하나 가지고 와봤는데 외국인 노동자 차별 개선을 위한 UCC 스토리보드 제작 활동에서 이제 이게 학생 스토리보드 제작 활동인가 학생 참여형 수업이겠죠. 주요 개념과 이론을 정확히 이해하고 사례들도 구조적으로 정리해 전달하고 스토리를 발표함. 텔레비전 예능 프로그램의 상업성 저속성과 시청률 간의 관계에 대한 보고서 작성. 정보사회 도래에 대응해 팸플릿 만들기 위해서 자료를 조직적으로 분석하고 뭐뭐뭐를 활용함. 그다음에 모든 활동이 협력 참여 모모를 보였어.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약간 이제 그 관찰한 면모일 거고, 아 이런 형태 뭐 UCC 만들기, 팸플릿 만들기 같은 결과물이 만 나오는 거죠. 수행 평가 우리가 지금 아홉 가지 정도를 실시할 수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는 거고요. 이게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주제들이겠죠. 그래서 이제 아마 제 기억에 내가 미디어 쪽으로 아마 잡았던 애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활동도 일단 잡아서 간 거죠. 자 다음이요.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수행 평가의 내용을 중심으로. 생활기록 적을 수밖에 없다. 근데 이거는 심지어 되게 오래전 거예요. 7년 전 거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이미 이렇게 적어주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과세 특점도 보면 뭐 전문 교과 2의 기초 과목, 실무 과목 이렇게 특이한 단면을 포함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렇게 디테일한 내용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고요. 전문 교과에선 더더욱. 그다음에 유의사항 보시면 이제 뭐 이런 거못 쓰는 건다 아시죠, 그죠? 이미 자소서 때부터 금지가 됐던 거니까. 근데 여기 못 쓴다고 수상했던 내용은 당연히 못 쓰는데 뭔가 얘가 남들보다 우수하다는 식으로 기재가 지금 되어 있고요. 2학년, 3학년들이. 그다음에 뭐 학회지 안 돼, 도서 출간 안 되고. 그리고 이제 뭐 K-MOOC, KOSW 이런 거 기재 안 되죠. 그다음 여기 보시는 요거죠. 자율 탐구 활동. 이게 이제 그거예요. 학기 말에 선생님 저 이거 했으니까 넣어주세요. 그런 거못 쓴다고 아예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안 넣어주신다고 선생님들 원망하지 마시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수행 평가 때 최대한 내가 할수 있는 걸해 가셔야 됩니다. 미리미리. 네, 요 말씀 드렸고요. 자, 교과 세팅 얘기였습니다. 그다음에 독서로 가죠. 이제 아마 제가 말씀드린 오늘 네 번째 얘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자, 그래서 여기 아까 보셨던 것처럼 과목은 담당 교사가, 과목 담당 교사, 그다음에 공통은 이제 교과 담임선생님. 그래서 보통 뭐 과목 선생님이 잘안 넣어주시거나 뭐 넘치면 공통으로 넣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독서 활동 상황란에는 자, 이제 뭐 1학기 때, 뭐, 오쿠다 히데오의 공중분해, 이지성의 꿈꾸는 다락방 이런 책들을 읽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도 들어가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독서활동 상황은 독서기록장, 증빙자료, 그러니까 증빙자료 근거로 입력하는데 재밌는 게 뭐냐 하면 네. 뭐 원서 번역 공부도 읽었고 여기 이 부분이죠. 2024년도 대입부터 이 독서활동 상황을 진행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뭐냐 하면 이 항목이 제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어디선가 심지어 이 무슨 생기부와 관련된 컨설팅 하신다는 분들조차 독서 필요 없다. 라는 이제 되게 위험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우선 이 독서 항목은 아까 전체 항목으로 보면 이게 7번이었잖아요. 제가 다시 한번 넘어가 볼게요. 7번이었죠. 이거는 이미 4, 5년 전부터 무력화됐어요. 아, 저 7번에 무슨 책이 써 있는지는 입시랑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원래부터. 왜냐하면 다시 일로 와서 어떻게 적히냐 하면 이렇게 적히니까 그러니까 오쿠다 히데오의 공중문해 읽었다. 근데 이거 솔직히 신뢰할 수 있나요? 물론 개별 학교에서 뭐 독서를 받으시든 뭐 독서장을 써보게 하시든 하셨겠지만 발췌독을 했을 수도 있고 솔직히 완독한 애들 거의 없잖아요. 그죠? 연을 쫓느라 이 할례도 쓰인 이 책만 해도 거의 3,400쪽짜리 소설책인데 소설책조차 그런데 이제 비문학 책들을 애들이 어떻게 다 읽겠어요? 신뢰도가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걸 뭐 확인할 방법도 없죠. 대학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이제 한 5년 전까지, 5년, 6년 전, 6년 전까지는 얘가 뭐 오쿠다 히데오의 공중문해를 읽고 뭐 작가의 무슨 뭐 가치관에 대하여 뭐뭐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서술할 수 있었어요. 얘가 무슨 활동을 했는지. 이제 그게 다 빼버렸거든요. 자꾸 이제 거기, 그게 뭐 문제가 되니까 생기부 간소화한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 항목 자체는 이미 무력화된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 항목이 예를 들어서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입시랑은 상관이 없었어요. 그거 달라진 게 아니고 다만 문제는 뭐냐면 아까 보셨던 여기 교과 세트 같은 데다가 이게 여기에 이미 뭐예요? 책을 토대로 한 활동들. 뭔가 책을 읽고 독후감을 썼다. 아까 독후감 보셨잖아요. 아니면 책을 읽고 발표를 했던. 아니면 참고 문헌 책을 봤던.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면서 책 내용이 들어갔다는 거죠. 이걸 제가 보여드리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독서 토론 수업에서 경제학 콘서트 팀워크드 선정하여 실제 생활에서 적용되는 사례를 통해 불안정 경제 시장 가격 차별 뭐뭐를 익히고 하게 되었어요. 아, 이런 식으로 책을 읽고 뭐 활동들이 들어가요. 그 밑에도 보시면 TRP 모둠별 과제 연구에서 고등학생의 과시 소비가 제품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모둠 연구를 진행함. 그래서 이것도 예를 들어서 뭐 누구누구의 뭐 오리지널스 책을 읽고 뭐를 해. 이런 식으로 이미 기재가 됐거든요. 그게 외대부고나 하나고는 벌써 7, 8년 전 얘기고요. 이것도 사실 제가 일반 거 건데 이것도 한 6, 5, 6년 전거 일부러 가져온 거. 이런 식으로 이미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세특하고 어디? 상체 쪽에. 이 항목은 이미 여기 책을 읽고 뭘 했다는 걸쓸수 없게 된 때부터 무력화됐어요. 아, 이거는 달라진 게 없습니다. 독서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다만 어떻게? 이런 식으로 책을 읽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책을 읽고 무슨 활동을 했는지가 서술이 되어야겠죠. 상체나 세특이나 혹은 행특 쪽에.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럼 독서는 여전히 중요하고 지금 다른 활동들이 상대적으로 정말 그분들이 이 생기부가 뭔가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면 위축됐다면 더욱더 오히려 상대적으로 중요성은 올라간 거죠. 그래서 저는 독서는 여전히 유의미하고 달라진 것이 특히 최근 뭐 올해 달라진 건 더더욱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아마 마지막 파트 거 행특으로 가겠습니다. 행특에서는 이제 뭐 여기 명시가 됐는데 행동 특성을 포함한 각 항목의 기록된 자료를 종합하여 학생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학급 담임교사가 문장으로 입력하여 학생에 대한 일종의 추천서 또는 지도 자료가 되도록 작성한다. 추천서 없어진 지는 한 4년 됐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추천서 역할을 사실상 수행을 하고 있고요. 자, 이게 좀 이제 이슈인데 장점과 단점은 누가 기록된 사실에 근거하여 입력하되 단점을 입력하는 경우에는 변화 가능성을 함께 입력한다. 이게 되게 놀라운 일인데 여기 대놓고 단점이 적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최근엔 제가 지금 그런 거못 보긴 했는데 그러니까 뭐 근데 보통은 이제 개선된 과정이나 그 모습을 써주세요. 그러니까 뭐 상대적으로 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약간 보기 나름인 경우가 있잖아요. 뭐 이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그러니까 뭐 제가 예를 드는 게 이제 뭐 귀가 얇은 편이어서 근데 이제 그건 사실 남의 말을 잘 듣는 거죠. 예. 뭐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약간 나아지는 모습을 써주실까? 이에서 이제 이게 단점을 얘기하시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약간 학업적인 면에서 이제 아이들 표현을 쉴드를 쳐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뭐 내신 등급이 좀안 좋다 이러면 3등급이다. 근데 뭐 사실은 뭐 그게 3등급 문을 연 거라든지 아니면 뭐 모의고사는 오히려 되게 잘 나온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커버해 주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간혹 이제 그런 개선과정을 써주셨는데 되게 속상해하시는 부모님들 계세요. 얘가 아니 어떻게 담임이 이런 이렇게 아예 단점을 써놓을 수 있냐, 이거 대학 가야 되는데. 근데 그거는 뭐 정말 빼도 박도 못하는 단점을 지적해 주신 게 아니라 노출시킨 게 아니라 그런 개선 과정을 써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다음에 뭐 자료의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인데 해당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그 작년 겨울 내내 이 말씀 이제 전화 상담을 드렸었는데, 이제 보통 제가 이 어쨌든 생기부를 잘 쓰려면 원칙적으로는 이제 학기 초부터 신경 쓰셔야 돼요. 학기 초에 일단 내가 올해 이번 학기 무슨 무슨 활동을 어느 쪽 종목에 맞춰서 할 거다. 그리고 어쨌든 주로 1학기 기준 5월, 그다음에 보통 2학기 기준 10말 11초, 주로 11월이죠. 어쨌든 11월에 있는 그때 뭔가 수행평가를 잘 해내야 돼요. 근데 만일에 이제 그거까지 했는데 그럼 이제 잘 마무리하는 건 뭐냐? 어쨌든 아까 보셨던 자기평가서 같은 걸 보통 12월 뭐 초, 중순 이때 써오라고 하거든요. 그걸 잘 써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사실은 그게 마지막이에요. 저만이 아니라 외부에서 도와줄 수 있는 거는. 근데 이걸 자꾸 어떻게 오해를 하시냐면, 특히 이제 1학년들이 이런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예를 들어 생기부 정정 2월 말까지 된대요. 그러니까 이제 뭐 생기부 일단 들어가고 뭐 이러면 1월 말이나 2월 초에 그때 한번 뭐 컨설팅을 받고 싶어요. 그때는 아무것도 못 합니다. 아마 이제 지금 이거 이 제가 드린 말씀이 2학년이나 3학년들은 이해가 되실 텐데, 1월 말 2월 초에 할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 여기 이제 따라서 2월 말까지 이제 되니까 되는 거 아니라고 하시는데, 이때는 정말 정정만 되는 거예요. 못할 자를 바로 잡거나 뭐 다른 친구들 잘못 들어왔거나 뭐책 이름이 틀렸거나 이런 것만 되는 거지, 이때 내용을 바꾸진 못해요. 내용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은 어쨌든 오피셜하게는 자기평가서 낼 때, 아니면 그 자기평가서 내고 뭐 요렇게 한 겨울방학 전까지 뭐 선생님과 약간 인터랙션이 가능할 때고요. 일단 나이스에 들어가서 뜨고 그 다음에는 정말 이때부터는 정정이 안 되는 거면서, 그런 오해를 해서 그러니까 뭐 이제 생기부 나 신경 안 쓸래라고 상관없으신데, 그게 아니라 생기부 신경 쓰신다면 1차적으로는 학기 초에 전반적으로 얘가 어떤 과목에서 무슨 활동을 할지 정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일단 수행평가 잘 해가셔야 되고요. 5월, 11월에. 그다음에 마지막 기회는 이제 12월 초 중순에 있는 고 시기. 그래서 이제 뭔가 생활기록부를 뭔가 도움을 받으시려면, 외부 도움 받으시려면 그때가 마지막이라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이거 가지고 2월에 고쳐야지 못 고칩니다. 예. 자, 일단 여기까지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이고요. 혹시 뭐 관련된 질문들이 있으면 좀 질문들 채팅창이나 DM으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질문 주실 동안 일단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제가 상반기 이런 설명이 진행하고 있어서 뭐 전반적으로 이제 뭐 하고들이 계시죠. 그래서 아마 일단 제가 아마 다음 수요일에 아마 메디스카이의 이제 뭐 윤하열 대표님이랑, 요거 약간 좀 주제가 바뀌었는데, 지금 이제 과고 영재고 입시가 시작이 되죠. 5월이면. 그래서 그 말씀 좀 드릴 것 같고요. 나머지들은 일단 일정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상반기에 이제 뭐, 요 전공하는 학생들이나 아니면 다른 이제 전문가 선생님하고 좀 콜라보를 하다 보니까 일정이 약간 유동적인데, 요거는 어쨌든 계속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그 공지는 이제 여기 보시는 요 밴드, 혹시 가입 안 하신 분들이 있으면 쪽 가입해 주시고요. 제일 왼쪽 밴드입니다. 그리고 상반기 주말 특강 지금 계속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과별 세트 특강하고 그다음에 하드토리 진행하고 있는데, 뭐 수업 호응이 많지는 않지만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 원하는 주제 나왔을 때좀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전속 컨설팅 프로그램, 1대1 멘토링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지금 한 10개 학교 정도 맡았는데, 뭐 아직 맞지 않은 좀 다른 학교 학생들이 신청을 해오면 요거는 제가 이제 다른 대손님 말씀하신 연간 관리예요. 근데 저는 한 학교에 한 명씩만 받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진행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네, 지금 단계까지는 지금 뭐 특히 1학년들은 뭐 동아리 결정도 되게 정신없으실 것 같은데, 이번 학기를 설계하는 거, 2학년들은 작년 시행착오 안 하려면 설계하는 컨설팅도, 일회성 컨설팅도 있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 6개월짜리도 있으니까 일단 문자를 좀 남겨주시면 네, 제가 상담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는 잠시만요. 제 연락처 가요. 그래도 나왔었는데, 네, 요겁니다. 여기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PPT 좀 앞으로 돌려놓고요. 질문들 몇개 들어와서 앞에 좀 보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늘 생기부 말씀 주로 드리긴 했는데, 이거 외에도 뭐 어쨌든
입시와 관련해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면 가감 없이 질문 주시면 제가 가능한 범위 안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특은 선생님께서 이 선생님이 저를 말씀하신 거 아니면 과목 담당 선생님 말씀, 담당 선생님이 수정해 주실 수 있겠죠. 담당 선생님 담당이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하는 부분은 제가 채특을 수정할 권리는 없고요. 저는 이제 어쨌든 학생이 오면 채특이 어떻게 들어갈지 일단 그런 뭐 수행평가 주제를 잡고 키워드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평가서에서 약간 선생님이 보시기에, 아, 이게 중요하구나 하는 포인트를 좀 잡아서 서술하는 그런 건 이제 제가 도움을 어드바이스 드리는 거고, 채특 수정은 담당 선생님이 하셔야죠. 아까 이제 보셨던 것처럼. 여기 맞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책임자가 정해져 있으니까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전산 수정은 요 선생님들이 하시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올라간 건 수정하기 어렵습니다. 정정만 가능하겠죠. 표준 편차가 나빠졌다. 자격증 평가가 나빠질 거냐? 두 가지인 것 같은데요. 우선은 뭐 그냥 학교 자체가 최근 3년치를 보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대학이 어쨌든 1, 2년 정도 늦게 반영되는 게 있으니까 이게 바로 가진 않을 텐데 근데 이제 아마 본인 내신을 볼 때, 내신을 볼때이 부분이 가만히 되긴 하겠죠. 이제 그 정성적으로 보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거는 불리한 부분이 생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그만큼 당사자도 내신 때가 쉬웠다고 해석할 여지가 생기겠죠. 뭐 학교 자체를 이제 제가 항상 ABCD 말씀드리잖아요. 표준 편차가 뭐 한자제일 때, 뭐 15과제일 때 말씀드리는데, 그거 자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거는 어쨌든 한 1, 2년 정도 시차를 두고 움직이니까. 근데 본인 내신 자체를 정성적으로 볼때 불리해질 여지는 있습니다. 고대 궤적은요, 특목 자사고 애들한테만 유리하진 않습니다. 일반고에서 생각보다 꽤 갑니다. 일반 생각보다 꽤 간다는 게, 대략 한 20% 선? 15에서 20% 선이고요. 근데 이제 이과는 조금 더 줄기는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워낙 그 특목고 애들이 많아서 그런 거긴 하고요. 궤적 지원 꿀팁이라. 근데 궤적 지원은, 그러니까 이제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려요. 궤적은 이제, 그 활동이, 저는 이제 비교과란 표현을 안 쓰고, 내신과 활동이란 표현을 쓰는데, 활동이 가장 화려한 아이들이 오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서울대 일반 전형 붙었는데, 고대 궤적 떨어지는 애들도 꽤 있거든요. 뭐 대부분은 한 70, 80% 붙긴 하지만, 20, 30%는. 그래서, 그럴 정도로 어쨌든 활동이 좋은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 이제 문과 같은 경우는 면접에서 아무래도 특목고사 애들이 좀 잘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과는 뭐 그렇게 과중이고 하면 사실 뭐 면접이 불리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본인이 이제 활동적인 면, 활동 측면 그리고 이게 명칭은 계열 적합성이지만 사실상 애들이 학과 적합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생기부가 만들어져 있다면 충분히 한번 써보실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뭐 꿀팁 이건 되겠네요. 여기는 이제 인기학과랑 비인기학과를 놓고 좀 고민하실 때, 인기학과는 일단 1단계 통과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왜냐면 추합이 많이 들거든요. 추합이 이제 예비번호 없이 막뭐300% 이렇게 도는 학과들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래서 인기학과를 쓰실 땐 추합을 일단, 최초합이 아니라 일단 2차 추합 정도까지 보고 쓰셔야 되는 거고요. 1단계만 통과되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중위권이나 비인기학과는 그냥 1단계 통과 자체는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워낙 이제 5배수 이렇게 뽑기 때문에 어쨌든 3배수 안쪽으로 붙어 유의미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고서를 이제 뭐 이제 이것도 나름인데 보통 보고서 앞에 이제 보통 초록을 작성을 시켜요, 저는. 그러니까 요약본. 그거는 보시죠. 근데 보고서를 그냥 특히 길이가 길수록 사실 뭐 애들 보고서 하기 퀄리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제목이나 줄거리가 사실 거의 역할을 다하는 거고요.
자기평가서는 이제 뭐 학생이 써오면 제가 내용을 수정해주는 경우가 있고, 그 경우에는 2시간 정도 걸리고요. 전체, 뭐, 전체 분량끼리 차이는 있지만, 만약 저랑 처음부터 같이 쓰게 되면 2시간씩 두번 수업으로 완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뭐, 처음 보는 학생이 아니라 계속 좀 봐왔던 학생이면, 이제 뭐, 대충 어떤지 알고 있으니까, 그때그때 카톡으로 주고받기도 해요. 왜냐하면, 뭐, 그냥, 과목생들마다 이제, 데드라인이 다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도 합니다. 그렇죠. 자율 동아리를 개인 세트에 적어주시기도 하죠. 예. 네, 뭐, 다른 쪽에 써주시기도 하지만. 아, 환경 쪽 아이디어요? 이거를 제가 아마 환경 쪽으로 이제 신문 기사나 이런 거 아마 제가 올린 게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참고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가장 최근에는 설악산 케이블카가 결국 또 통과가 됐죠. 그래서 이제 뭐 개발된 환경? 그런 걸로 교통들 많이 잡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활동의 농도로 과목별 세트 등. 어떤 기준으로 평가가 되느냐? 이거는 뭐, 제가 좀 다른 자료를 보여드려야 될것 같기도 한데, 일단 지원한 학과랑 관련성이 있는 게 있어야겠죠. 뭐, 논문이 됐든, 토론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런 게니까. 일단 제가 채팅창을 좀 활용할게요, 여기서. 아, 이게 채팅창입니다. 채팅창 보시면, 이제 보통 제가 그 학생이 어떤 서류, 생기부 영역을 볼 때, 어쨌든 내신. 첫 번째. 그 다음에 관련 교과의 내신. 예를 들어, 뭐, 의대를 간다면 수학, 생명 내신을 한번더 보겠죠. 그래서 관련 교과 내신이 자기 전체 내신보다, 전과목 내신보다 좋아야겠죠. 그쪽으로 그래야 적합성이 있는 거니까. 그다음에 세 번째는 보통 이제 그 연관 활동이라고 해서 보통 이제 동아리를 뭐 했나? 수상, 이런 것들을 좀 보고요. 네 번째는 학술 역량이라 그래서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뭐 보고서와 발표 주로. 당연히 이제 이거, 당연히 아무거나 하는 게 아니라 전공 쪽으로 관련이 되어 있어야겠죠. 네, 마지막이, 이게 특정한 분한테 묻었구나. 전체로 안 보셨군요. 다시요. 내신, 관련 교과 내신, 연관 활동, 수상과 동아리, 그다음 학술 역량, 보고서 발표. 이건 이제 제가 설명 때 말씀드리는 내용이죠.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전형별 요소. 예를 들어 뭐 독서 같은 것도 보고요. 뭐 선택 과목들도 좀 보고요. 뭐 기타 등등. 특기자 뭐 외부 활동도 들어가겠죠. 이렇게 이제 다섯 가지 놓고 보는데, 제가 방금 이제 오늘 주로 말씀드렸던, 이제 뭐 말씀하신 뭐 토론 활동 이제 그런 거는 주로 네 번째 역량이겠죠. 학술 역량 쪽. 이제 거기서 이제 소위 말해 심화 탐구라는 걸 본다고 이제 서울대 쪽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 얼마나 관련성이 있는지, 그리고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퀄리티가 얼마나 되는지, 그런 걸 보통 후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3단계로 평가를 해요. 일단 상중하 정도로. 그다음에 주신 거요. 네. 제가 알던 학생이면 카톡으로 주고받으면서 합니다. 근데 이제 모르고 처음 본 학생이면 사실 카톡으로 하긴 좀 그래요. 네. 컨텍스트가 없으니까. 자기평가서를 작성한 학교는 100개보다 많습니다. 자기평가서 쓰는 학교는 제가 일단 한 300개까지 된것 같고, 제가 세본 건 아닌데, 상대적으로 많고요. 제가 말씀드린 100개 학교라는 건, 수상 실적이나 자율 동아리나 이런 것들을 약간 우회적으로 적어주신 학교들. 조금 더 적극적인 학교겠죠. 보러 학교에 대한 100여 개 정도고요. 근데 그게 뭐 자기평가서를 주니까 이 학교 높게 본다기보다는, 그건 이제 곧 그만큼 신경을 쓰시는 거거든요. 수시에 있어서 생활기록부에. 상대적으로 그런 학교는 실적이 보통 좋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지방 같은 경우는 자기평가서를 주는 학교들이 있는데, 그래도 이제 서울대 한두 명 정도밖에 못 가는 학교들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아마 그 학교가 자기평가서마저 아마 안 한다면 더 떨어지겠죠. 세트 보고서를 내는 가이드라인이 있는 게 아니고요. 수행평가가 양식이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잠깐만요. 그 수행평가 양식을 좀 보여드리면, 제가 지난번에 그 특강 때도 아이들한테 한 얘기인데,
다음 주만요. 제가 자료를 좀 찾을게요. 네, 찾은 것 같습니다. 다시 공유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3일 전에 특강했던 자료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서울대가 요구한 적이 있고요. 이건 작년 거 기준으로 진행을 했는데, 지난번에 안 나와서. 지금 제 뒤에 있나 보네요. 아, 여기 있다. 아니, 요런 식으로 좀 키울게요. 보이시나요? 아, 수행평가가 이렇게 나와요. 아, 뭐 논술로 주기도 하고, 구술로 주기도 하고, 뭐 토의 토론, 프로젝트, 실험 실습. 뭐 실험 실습은 주로 이과에서 하겠죠? 아, 과학 과목들에서. 그리고 관찰법, 자기평가, 독립평가. 아니, 요런 식의 이제 결과물들을 내도록 하거든요. 요렇게 주어진 수행평가에서, 예를 들어 논술을 해오라고 하면, 뭐 주제를 정해줄 수도 있지만, 주제가 상대적으로 본인이 활용할 수 있는 재량 내에서 자기 뭔가 진로 쪽으로 잡아야 한다는 거죠. 토의 토론도 마찬가지고, 프로젝트도 마찬가지고, 네, 그 말씀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평가 때의 주제를 생각해서 잡아야 된다. 아무거나 잡지 말고. 대원이 말하기 대해서는 우회적으로 기재를 해주시는 것 같고요. 자금은 노출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작년 지난번 본 바로는. 그리고, 네. 행특도 같이 고민해서 작성을 해봤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보고서는 그렇게 텍스트로 이제 길게 쓰는 경우도 있고, 문장을 쓰는 경우, PPT는 이제 주로 발표를 하게 되죠. 아, 여긴 다 해당됩니다. 발표나 보고서. 수업 시간 중에. 근데 그게, 선생님이 이제 이 형식 자체는, 결과물의 형식 자체는 정해주시겠죠. 뭐 발표를 해라. 그럼 이제 PPT를 만들어야 할 거고, 뭐 보고서를 내라. 그럼 이제 글로 써야 될 거고, 그 차이만 있는 겁니다. 발표도 상대적으로 이제 시간이 보통 뭐 5분 안쪽이니까 짧긴 하지만, 거기서도 어쨌든 본인이 주제를 잘 잡아야겠죠. 주제가 사실은 절반이에요, 아이템.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어, 아니요. 그 무슨 이스트 시리즈, 카이스트, 유니스트, 지스트도 학종이라면 이 생기부가 넘어가는 건 똑같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뭐 그게 학교가 다르다 다르지 않고 이건 전형으로 보셔야 됩니다. 네, 오늘 하신 내용은 한두달 정도 후에 제 아까 보셨던 밴드 통해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물화생지를 해보고 내신 잘 나오는 쪽을 정하시겠다. 이런 경우 있는데, 그러면 뭐 제가 단정할 수는 없는데요. 이제 뭐 내신이 어느 정도 나오냐 문제긴 한데, 보통 그러면 이제 뭐 의치대나 서영고 서성 보통 힘든 경우가 많아요. 뭐 학과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왜냐하면, 이제 이건 되게 간단한 문제인데, 우리가 5학기치 생기부를 갖고 경쟁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5학기치 가지고. 근데 예를 들어 본인이 2학년 2학기에 정했어요. 뭐 2학년 2학기 예를 들면 뭐 생명공학으로 정했어요. 그러면 이 친구의 뭔가 활동은 두 학기치밖에 없겠죠. 2학년 2학기와 3학년 1학기치밖에. 근데 다른 애들은 예를 들어 뭐 생명공학이면 사실 뭐 이렇게 1학년부터 막 난리치진 않겠지만 어쨌든 뭐 1학년 때부터 의대나 이런 쪽으로 맞춰왔던 애들은 5학기치를 갖고 들어올 거고 나는 생명공학으로 두 학기치만 갖고 경쟁을 하는 거니까. 뭐 질적으로 어떤지는 다시 따져봐야 되겠지만 양적으로 게임이 안될 확률이 높죠. 그래서 진로를 늦게 정하실 경우에는 이제 뭐 추상이권학 대학이나 아니면 인기학과 쪽에서는 불리하실 수 있다. 왜냐하면 이건 어떤 애는 5학기치로 활동한 걸 가지고 오고 어떤 애는 2학기치만 갖고 온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있고, 문이과 결정이 안 되셨으면 방법은 두 개인데요. 일단 소거법을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일단 내가 꼭 절대 안갈것 같은 것들이나 뭐안 맞는 것들 일단 빼놓고 나머지를 하시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문이과적인 성향이 좀 겹치는 곳들이 있죠. 뭐 예를 들면 뭐 심리학과라든가 뭐 통계학과라든가 이제 그런 쪽들을 좀 잡아서 가셔도 되고, 그다음에 뭐 산업 이제 약간 이과 쪽으로 말씀드리면 뭐 건축이라든가 아니 좀 산업 공학, 산업경영공학 이런 걸좀 잡기도 하죠. 그룹 의고에서 연고되는 3점 중반 정도까지로 보시면 됩니다. 예, 비인기 합격 포함. 요거는 이제 제가 따로 아마 대원형을 설명해야 하는 내용이 있을 거니까 거기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이대는 4점 초중까지도 가죠? 활동이 받쳐주면. 네, 다른 질문도 없으시면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